목소리 안 깔아도 돼. 갑자생이야. 삼재 들어왔잖아. 삼재 들어왔고, 눌삼재가 22년이었어. 이제 들삼재가 22년이었는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 22년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왜냐면 나는 이미 39이었던 21년도가 더 힘들었어. 21년도가 나한테는 경제적으로도 더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더 힘들었을 시기거든. 거기에 비하면 22년에 들삼재라고 하더라도 그냥 연장선이야. 뭐 크게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23년으로 접어들면 눌삼재가 되면서 잠여 형살까지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리고 7월달, 그리고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그럼 봐봐. 12달 중에, 12달 중에 5, 6월 빼고, 8, 9월, 8, 9, 10, 넉달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지뢰밭이야. 뭐가 지뢰밭이냐? 첫 번째, 정신적으로 힘들어야 돼. 정신적으로 우울감. 우울감에 빠져들고, 두 번째는 이 우울감만 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내가 무언가 손재가 유발이 되든지,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몸으로다가 손댈 수, 칼댈 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이게 지금 드디어 내가 이번에 맞는 삼재수야. 그렇기 때문에 삼재는 풀고 가는 게 좋고요. 올해는 어디라도 상문집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관 안 되는. 그런데 정월에 23일이라는 이 사주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무당이 될 것은 아니에요. 무당은 못 되는데 무당과 비슷하게 인간의 환란이 많아. 돈의 환란도 많아야 되고 인연자에 대한 환란도 많아야 되고 직업에 대한 환란도 많아야 되거든. 내가 기능으로 풀어먹기에는 부족해요, 사주가. 공부로 풀어먹기에는 무언가 뚝심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능이 됐던 공부가 됐던 내가 자꾸 중간중간에 끊어먹어. 가다가 스톱되고 가다가 스톱되고 가다가 스톱되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든 고점에 내가 정점에 이뤄야 할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월급 받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야. 내장사도 하지 마라. 내장사도 하지 말고 나는 내가 기능으로 가든 공부는 이미 늦었어. 벌써 나이가 마흔이야. 근데 공부를 왜 늦었냐? 네가 공부할 때에도 옛날에 학창 시절에 보면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펼쳐놓으면 눈에 들어오질 않아. 공부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 내가 한줄 읽으면은 2시간 밖에 나가서 딴짓해야 돼. 그랬던 너야. 그러니까 공부는 글렀어. 이미 학창 시절에 글렀어. 글러서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자격증을 딴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자격증 공부가 안 돼. 그러니 그냥 적당히 직장 생활하는 게내 직업군으로는 딱이야. 무언가 투자금을 해가지고 장사나 영업을 하지는 마라. 나한테는 인덕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애기가 이제 남편이 있어. 임술생이 4월인데 얘한테는 있잖아. 도화라는 기질이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얘가 우리 남편자 역시도 돈이 없다.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임술생이 4월에 11일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운이 있어. 신운이. 그래서 약간 끼가 있어요. 끼가 다분해요. 끼가 다분한데 이 친구는 공부로 풀어먹기보다는 영업적으로 장사 또는 기능, 기술 이런 식으로 풀어먹어야 되는데 원래 했던 일이 뭐라고? 미용했었어. 미용? 미용 계속 해야 돼. 미용하다가 이 친구가 왜 이번에 어렵고 힘들었냐면 시기적으로 그랬어. 얘가 27에 있잖아. 27부터 아니지. 27이 아니지. 37이지. 36을 기점으로 36, 37, 38 요때에 되는 듯이 하다가 확 꼬꾸라져. 뭐가 좀 되는 듯했어. 36, 37막 요때에 되는 듯이 하다가 확 꼬꾸라져. 맞아. 어쩌면 매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듯이 그냥 확 꼬꾸라지거든.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아홉수를 빨리 치는 격도 있었고, 이 친구가. 아홉수에 빨리 치는 격도 있었지만, 이 집안의 시댁에 상문도 있었어. 상을 치른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 시댁에 외가부리 같은데? 남편의 외가부리 쪽으로? 있었어요. 그치? 상문을 맞으면서 재운이 확 꺾여버렸어요.
왜냐면은 36, 37에 얘가 천운이 들고 문서운이 들어가지고 그때 무언가 영업을 하고 있고 내 터전을 안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갑자기 아홉수 마흔에 닥쳐야 하는 게 이게 상문살 때문에 빨리 들어왔어. 이에 외가불이, 남편의 외가불이에 상인하면서 빨리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재운이 확 막혀. 그래가지고 오히려 빚을 내서 시작했던 장사라면 처음에는 되는 듯 하다가 확 거꾸러졌단 얘기지. 그러니까 오히려 빚을 얻어서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거다. 현재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그걸로, 이 아이가, 당신 남편이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기는 어렵고, 지금 잠시 잠깐 내가, 상황적으로 뭔가, 이게 조건이 안 맞으니까 놀 수는 없으니, 그냥 직장을 다닐 뿐이지, 그걸로 계속 이어가실 분은 안 되고, 이 사람이 드디어, 원래는 지금 작년부터, 22년부터, 22년 7월 이후부터 원래 얘가 문서운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워낙에 지금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운기가 있으면 뭐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그런데 내 23년이야. 23년부터, 23년 그 7월 이후부터,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응? 다시 한번 무언가 이동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동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직장을 옮길 것 같으면 하시던 미용 쪽에 관련돼서 기능을 키우는 직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 내가 보기에 그동안에 얘가 뭐 미용을 했다가 하더라도 부족해. 실력도 부족한데, 그런데 워낙에 이 말을 잘하고 애가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런 끼가 있어. 그런 끼가 있어서 영업을 일찍 차렸는데, 조금 실력을 내가 보충할 수 있는, 쓸데없는 거에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던 게 기능이 있었으면, 그게 미용이라면, 그 미용에 관계된 직업군으로 차라리 옮겨가서, 거기서 움직여라. 한 푼을 벌어도 거기에 돈이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재주를 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그냥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어디, 그, 근면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재주를 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 화술도 펴야 되고, 기능도 가지고. 그러니 미용이 딱이지. 그런데 문제는 미안한데, 지금 결혼해서 뭐 사이가 좋겠지만, 나는 네 서방에 돈이 있고, 잘 나갈 것 같으면은, 항상 약간 도화의 기질이 바래서 방탕한 생활을 할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그거를 잘 요리를 해야 돼. 만약에 잠시 잠깐 내 서방이 방탕함을 가진다고 하면 그거를 일일이 이거를 쥐어짜라 그러면은 오히려 튕겨나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스스로가 돌아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네 사주야 원래 외로워. 그런 것들을 내가 한눈 감고 갈수 있다면 한눈 감고 갈수 있다면 이혼을 면할 것이다. 그런데 잠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길게는 안 가. 한 사람하고 길게는 안 가거든. 그러니까 잠깐 방탕한 생활을 할수 있다.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그게 참 애매하지. 남편이 잘 나가면 참 좋겠지만 잘 나가면 따르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일일이 내가 간섭하고 터치하고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신의 사주지만 너 같은 경우에는 인동살의 사주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가 인덕 보고 살기가 어렵다. 이두 분의 사주가 그렇게 잘 맞는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일궈서 자연스럽게 재물이 탄탄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기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 두분 사이가 좋으면 그만큼 금전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땜을 해야 될 것이고, 두분 사이가 안 좋다면 오히려 금전적인 것은 조금 편안할 수 있다. 원래 앞에 있는 우리 기주가 초년에 시집을 가면 한번 꺾고 가라는 사주였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놀삼재, 날삼재 잘 넘어가고, 내 나이 44살까지만 잘 넘어가면 부부 사이에 큰 초년의 고력도 잘 지나간다. 이제 마흔이에요. 앞으로 4년만 더 고생을 하면 좀 편히 살 날이 올 거예요. 현재 집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집을 살까요? 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니? 남편이 돈을 벌어야지. 이 남편 밖에서 그냥 뭐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냥 하던 기능 일 하게 해줘. 그쪽
그쪽으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그쪽에 돈이 있다 그래. 그래서 거기 가서 기술 마저 다 배우고 이 사람이 43살이 되거든 그때 문서를 앉으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본인 올해 같은 경우 삼재수라든가 아니면 남편의 이 그 외상문, 외가에서 들어온 상문사를 좀 풀고 가는 게 빨리 문서를 앉아서 재운 상승에는 좋다라고 얘기할게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